성남 권영한의 이야기, 사찰의 출연. 이 시간에는 지리산 천원사 관음전에 있는 출연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천원사는 전라남도 구례군 광이면 지리산에 있는 고찰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19교부 본사인 화엄사의 말사이기도 한이 고찰은 신라 흥덕왕 3년에 인도의 승려 덕운이 창건한 절입니다. 이 절의 관음전에는 여기 보는 것과 같이 이와 같은 넉 장의 출연 글씨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한 줄씩 읽어가면서 해석을 합니다. 일엽 홍련 재해 중이라. 일엽이란 말은 한 이파리란 말입니다. 홍련은 붉은 연꽃이라는 뜻입니다. 한입 붉은 연꽃이 재해 중, 재는 있단 말이고 해중은 바다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 이파리 연꽃이 바다 가운데 있으니 그 뜻인데, 상징적으로 이 붉은 연꽃을 타고 관세음보살이 온다는 그런 말도 되어냅니다. 그래서 한떨기 붉은 연꽃 바다 위에 있으니 피니, 똑같은 말입니다. 벽파심처현신통이라. 벽파는 푸른 파도란 말입니다. 벽파심처란 말은 푸른 파도 깊은 곳에, 그러니까 바다니까 푸른 파도가 일고 바다가 깊으니까 여기서 그래 나타내 있습니다. 푸른 파도 깊은 곳에 현은 나타낼 현자고 신통은 신통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푸른 파도 깊은 곳에 신통역 나타내시네.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엔요, 자갸 보타 관자재. 자갸란 말은 어젯밤을 자갸라 하고, 보타는 관세음보살의 늘 거주처인 인도에 있는 보타 락카산을 보타라 합니다. 관자재는 관세음보살을 관자재보살이라 합니다. 이 세상을 마음대로 볼수 있는 눈을 가졌다 해서 관자재, 관세음보살, 똑같은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밤에 보타 락카산에 계시던 관세음보살님, 금일 강부 도량 중이라. 강부란 말은 강림하셨다, 와서 니리 왔다는 뜻입니다. 도량은 사찰 중, 혹은 우리가 사는 상징적으로 이 땅을 도량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오늘은 이 도량에 강림하여 나트우셨네.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달아서 해석을 해봅니다. 지리산 천원사 관음전. 한떨기 붉은 연꽃 바다 위에 피니 푸른 파도 깊은 곳에 신통 나트우시네. 지난밤에 보타 락카산에 계시던 관세음보살님, 오늘은 이 도량에 강림하여 나트우셨네. 관세음보살이 자유자재로 다니니까 그먼 보타 락카산에 있던 부처님이 오늘은 금방 이 도량에 오셨다. 관세음보살의 신통력을 여기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지리산 천운사 관음전에 있는 출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